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왜 부탁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당신은 구체의 표면을 양손을 만지면서 후회를 느끼기만 하면 구체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 돌을 깍지고 후회합시다. 구체의 표면이 벗겨져 나가면서 눈물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총동의 비로 변해 당신을 에워쓴다.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당신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기억, 잃어버린 사랑, 잊혀진 고통, 상실의 아픔 등이 요동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엄청난 후회의 압력이 엄습한다.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후회, 고통에 대한 후회, 전쟁에 대한 후회, 죽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그 압력 때문에 휘어지려고 하는 것을 느낀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다. 남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러한 고통만으로 거대한 요새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 후회의 요새도 사실은 이 내가 저지른 온갖 업들과 악행들과 과오들과 후회들 그 위에 쌓아 올려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자는 자기의 모든 여정, 삶의 여정을 통해 이 다원우주에 도처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원우주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게 이 게임이 참 묘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잘 만든 게 이름 없는 자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게임이 시작해서 자신의 이름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본성을 찾는 여정이 이 다원우주를 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정말 기가 막히죠. 보통 게임은 그런 게 다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스토리를 따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세계관과 주인공의 스토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웬만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게임은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이 이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나 자신이 이 우주와 너무나 이 다원우주와 너무나 심원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다원우주를 이해하는 건데 나는 나 자신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다원우주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되죠.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원우주를 이해하다 보니까 동료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거꾸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이 게임이 거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이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질문을 제기시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체험. 도대체 나는 누구고 왜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가? 이거를 찾아 나가는 하나의 우주, 이 전 우주적인 여행. 이거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런 게임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건 게임사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게임이 아닌가. 이 정도면 제가 1회차 플레이를 영문으로 할 때도 참 감탄했는데 2회차를 하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니까 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 게임은 마스터피스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는 건 후회. 눈물의 후회죠.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후회의 격리 속에서 첫 번째 화신의 존재를 다시 느낀다. 그는 보이지 않고 무게도 없는 손을 당신 어깨에 얹고는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나 그의 손길이 닿자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당신의 이름, 진실된 이름을 알므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안다. 자신의 이름을 알므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곤 거의 없다.
첫 번째 화신에서는 더 이상 당신 어깨에 위 없다. 그리고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애초부터 내 이름은 그것이었습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첫 번째 화신은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당신의 입을 다물게 한다. 그는 당신 팔에 새겨진 심벌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팔을 살펴봅니다. 고통의 심벌은 마치 간신히 당신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듯 왠지 약하게 느껴진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벗겨낸다. 당신은 그것을 딱지를 떼듯이 벗겨낸다. 그것을 손에 쥐자 당신은 자신의 그것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더 이상 고통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 심벌이 더 이상 내 몸에 붙어있지 않다는 건, 그것이 뜻하는 건. 질문을 반쯤 했을 즈음 당신의 정신 속에서 무거운 적막감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첫 번째 화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다. 도먼트의 심벌을 뜯어냅시다. I feel stronger.